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위대한 시민의 역사라는 주제로 허영만 등 45인의 만화인이 참여해서 33인의 독립운동가를 그렸고 다음 웹툰에 무료로 연재해서 현재 165만 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차 완성본인 33편의 웹툰 작품을 출판물로 제작합니다. 성남시와 광복회 중앙회가 25일 독립정신 선양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첫 협력 사업은 지난해 제작한 33편의 독립운동가 웹툰 작품을 광복회에서 만화 전집으로 출간하고 구급하는 출판 사업입니다. 출간 시기는 제2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가 플랫폼에 연재되는 광복절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성남시 공공도서관에도 비치해서 시민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온 오프라인 어디서나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웹툰 프로젝트와 연계해 독립운동가 3인을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는 체험존이 성남시청 광장과 놀이홀에 마련됐습니다. 증강현실과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김구, 또 여성 대표 독립운동가인 정정화, 성남 출신의 남상목 의병장 등 3인을 3D 캐릭터로 복원했는데요. 성남시 AR 앱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를 만나서 동작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독립운동가 정말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웹툰에 이어서 독립운동가 AR 체험존 또 만화 전집을 통해 많은 사람이 손쉽게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